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그거에 대한 패러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명명을 안 해. 명명을 알고 싶다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뭐 알고 싶다 이러니까 되게 이거 뜯는 것조차도 포스트 이렇게 오픈하는 것조차도 뭔가 잘 뜯어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보통 1, 2, 3, 4번 있으면 몇 번을 먼저 하나요? 전 1번이긴 한데 가끔씩 2번이 좋으니까 2번을 하나요. 뭐야? 김명수는 그날 무엇을 마셨는가? 2020년 5월 17일 브이라이브. 그는 왜 17분 동안 밥만 먹는 것인가? 이걸 궁금해 한다고? 그리고 10분 30초에 그가 마신 것은 과연 무엇인가? 마지막 그걸 먹고 배가 불렀는가? 이야, 이거를? 이걸 찾아냈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샐러드를 먹었어요. 그는 왜 17분 동안 밥만 먹은 것인가? 사실 제가 밥을 굉장히 빨리 먹습니다. 5분, 10분 음식이 차려져 있으면 정말 빨리 먹어요. 한 5분 내에 먹은 적도 있고. 정말 일반 밥을 패스트푸드처럼 엄청 빨리 먹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 이거 너무 오래된 얘기야. 근데 내가 그때 당시에 나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그때 한창 식단 관리 중이었어요. 몸을 한창 만들고 있을 때. 12시에 운동을 시작하러 가서 12시에서 한 3, 40분 동안, 12시 3, 40분 동안 유산소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몸 풀고 한 10분 정도. 한 12시 한 4, 50분부터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죠.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하고 나면은 아뭐한뭐한 1시 조금 넘는가 뭐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복근을 하면 복근도 1시간 동안 하고, 끝나고 나서 또 이제 마지막 유산소를 한번더 지방을 태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하고 나서 그때 액션스쿨도 갔다 오고 승마도 탔었고, 다시 돌아와서 또 7시 운동하고, 이런 플랜을 겪으면서 제가 식단을 아침에 고구마 하나랑, 고구마 혹은 감자였어요. 그것도 고구마랑 감자도 먹을 때가 달라요. 뭔가 몸을 펌핑을 해야 될 때, 뭔가 만들 때는 감자를 먹고, 그 전에는 이제 고구마를, 이런 게 있더라고. 고구마 닭가슴살 견과류를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 대체로 이제 고기를 먹어도 돼요. 고기를 먹어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야채를 먹어야 되는 거죠.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아마 17분 동안 밥을 먹을 때 이제 그 샐러드를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과연 천천히 먹었을까요? 라는 걸 지금 제가 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작년에 김명수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그랬을 거야. 그것만 먹으면 되게 배고프거든요. 최대한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이 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천천히 먹지 않았을까. 17분이나 먹었네. 제가 아마 되게 밝은 표정으로 먹진 않았을 거예요. 영상이.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천천히. 아, 그리고 옆에 고양이가 자고 있는데 되게 내가 막 뭔가 시끄럽게 하면 가끔씩 되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 눈빛이 고양이는 말을 하진 못하지만 이상하게 눈빛으로 다 표현이 되더라고요. 조용히 해야 될것 같더라고. 그래서 조용히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건 뭔지 모르겠네. 10분 30초에 그가 마신 것은 과연 무엇인가? 뭐지? 10분. 아니, 봐봐. 지금 말한 걸 토대로 하면은 당연히 물이겠죠? 그냥 빨리 넘어가면 될 거. 당연히 내가 뭐 콜라, 뭐 다이어트 콜라, 제로 콜라를 먹진 않았을 거 아니야? 색깔 있는 컵에 어떤 액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이제 궁금해하셨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지만, 그거는 그냥 물입니다. 미온수. 라고 하죠. 정수 먹었어요. 상온에 있는 물. 예. 마지막 그걸 먹고 배가 불렀는가? 배가 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운동 가기 전에 탄수화물 좀 섭취를 하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궁금해한단 말이야. 오케이, 어쨌든 여기까지. 두 번째. 1번. 오, 이게 뭐야? 대사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뭔가 전날이나 뭔가 스케줄을 갑자기 변경으로 인해서 그런 건 되게 외우기 힘든데, 저는 진짜 오해하시는 게 진짜 대사를 못 외워요.
근데 그게 있어요. 단기 기억력이 있고 장기 기억력이 있는데 저는 장기 기억력이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서 학부원 내용 거는 되게 유지 기간이 좀 길어요. 근데 뭔가 지금같이 이런 것들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뭔가 대본이 온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뭔가 아이디 촬영을 한다거나 뭔가 멘트를 뭔가 갑자기 외워서 해야 된다는 거는 저 그런 것들은 잘 못하거든요. 이거겠지 아마? 이 시간 동안 외우고 다는 거겠지? 뭐야 이것도 아니야? 뭐야? 아 여기 있었구나. 이게 사슴이 아니었구나. 아 그래 이거였네. 아 여기서 꼬였다. 아.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뭔가 암기력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렇게 되게 특출나게 암기력이 엄청나게 좋지는 않다. 그냥 적당히 좋은 것 같다. 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되게 아쉽다. 뭔가 다시 해보고 싶은데. 이것도 있네. 한 번 더 해볼까? 약간 이거 약간 욕심이 생기는데. 오케이 고. 오케이. 셋. 한 번에 와가도 빼지 마시고. 마시지 마세요. 자, 오케이 하나. 이게 뭐다? 아 잠깐만. 아 까먹잖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이거였나? 이거다. 그리고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맞아. 아 잠깐. 아. 이게 그거면 맞는데? 오케이 이거고. 아 됐다. 어? 아 하나 틀리네. 아 와 이거 은근히 어려워. 와 이거 은근히 이거 해봐요. 이거 어려워. 와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으로 진짜 다 맞추고 싶었는데 여기까지.